남자들만 모여서 촬영하니까 좋았나요? 별로였나요? 너무 좋았지. 아, 좋았습니다. 저는 진짜 꽁냥꽁냥 돼서 너무 좋았었어. 진짜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셨네. 맞아요. 남자들끼리 하는 촬영이 많아서 서로서로 의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너 여기서 딱 기다려라. 어디 가면 죽는다. 드라마상에선 앙숙인 두 사람도 실제로는 다정한 친구 사이고요. 이 남자들이 모이면 어찌나 수다가 심한지 접시가 깨져요, 접시가.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촬영 현장이었습니다. 저희가 막 겹겹이 막 이렇게 입고 나오니까 자, 평생을 땀 다 흘린 것 같아요.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생했던 지난 여름. 보기엔 단아하지만 겹겹이 입고 칭칭이 싸매고 무더위와 싸워야만 했던 촬영 현장이었습니다. 어제부터 폭염주의보 속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인명식이고 뭐 그냥 더워요. 살려주세요. 정말 지난 여름 우리 배우들에겐 촬영장 필수품이었던 휴대용 미니 선풍기 1인 1선. 아, 우리가 진짜 많은 걸 했구나. 야, 진짜 많은 걸 했다. 그 뒤에 더 어마어마하고 이게 진짜 화랑의 초반부 부분 액션. 그렇죠. 이 뒤는 더욱더 화려하고 엄청난 것들이 남아있으니까.